119 구조대원들이 정신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를 급히 들것으로 옮깁니다. 이어 가스 중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 있는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태국과 베트남인 근로자 4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19 대원들이 30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지만 42살 태국인 A씨 등 3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탱크 속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메탄과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방독면이나 안전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자, 시시코코 택시 오늘은 영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영덕에도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그죠? 너무 속상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보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재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그랬죠. 네. 대경 이주연대회의 최선희 집행위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경 이주연대회의 저는 처음 듣는데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예,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경북 연대회이고요. 민주노총을 포함한 이주지원단체들이 17개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이주농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계시는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일들을 도와주시고 챙기시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일 많이 발생되어지는 체불, 산재, 해고 관련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늘 항상 뉴스를 보면은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뉴스는 선뜻 이렇게 늘 챙겨보지는 않지만 자주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문제점들이 좀 자주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이주노동자들 숫자가 10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미동력까지 포함하면은 좀 더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시기도 하고요. 네.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한국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뵙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이주노동자들 자주 만나시니까 그분들 고충들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 제일 힘들어하세요? 제일 심각한 거는 체불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얼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기도 하고요. 네. 모든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퇴직금을 좀 안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네.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계시다 보니 그러게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디 곳에서 우리 대구 경북 쪽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보통? 농촌, 농작물 수확하는 곳, 그리고 축산, 수산 모두가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농자들이 그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아니 그 얘기를 풀어보자면 사실 우리 농촌이나 어촌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장 사업이나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주노동자를 수입을 해야 된다고 더 늘려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수원이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되니까는 농번기에 와서 네. 일할 수 있는 농자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비자를 발급해서 계속 그것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네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2015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증가폭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농촌과 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주 노동자들. 그렇기에 그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한동안 이 길을 좀 많이 다니셨겠어요? 네. 예, 다니시면서 좀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금만 알았으면, 조금만 피할 수 있었으면 이분들이 죽지 않았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봐 보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내장을 다 뺀 오징어를 젓갈을 담그기 위해서 세척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럼 세척을 하면 물과 함께 오징어 찌끄러기까지 오폐수가 모이는 통이 있습니다. 네. 그곳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네 분을 사장에 불렀고요. 처음에 이제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들어가서 쓰러지니까 사장이 태국 남성 세 분에게 구하라고 다시 세 분은 다시 그 안으로 집어연 거죠. 그래서 네 분이 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굉장한 독소인가 보죠? 황화수소로 예. 인한 질식사라고 들었는데 예.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한두 그 숨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라고 하고요. 500에서 700ppm 정도 되면은 사망이 이르는 정도 양이라고 하는데 이날 오페스통의 그 ppm을 재보니 네. 1000ppm이 나왔다고 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위험한 곳이다라고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네. 곳이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한 분이 들어가서 쓰러졌고 세 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대처가 좀 빨랐으면 살릴 수 있지도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건이 좀 조금만 더 신속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먼저 들어가서 사람이 쓰러지면 긴급하게 구조를 하고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119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건 노동안전 법의 지침 속에서도 행동 요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19는 사실 기록이 남잖아요. 네. 기록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참사를 키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냄새도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와도 굉장히 더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하잖아요. 신발이나 보호장구, 마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었는 부분도 한 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본인의 업체잖아요.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근데 본인의 업체에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건가요?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불감정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이잖아요. 네. 보호구를 장만해야 된다든지 측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용에 들어가야 있습니다. 돈 들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어요. 이게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사업주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유족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화상을 하고 장애를 치른 상태인데 베트남 유족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안함과 애도의 마음을 먼저 보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안한 마음도 그다음에 위로의 마음 말도 없이 돈으로 합의하자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법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법에서 산재보험 이후에 돈을 뭐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럼 그 돈을 받겠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합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그 네 분의 유족들과는 다 합의를 본 상태는 또 아니군요? 네. 진정한 사과도 없고 충분한 보상도 당연히 없는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간에 이제 분영소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넘게 동안 있었는데 충분히 와서 사죄도 하고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국 합의에 급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은 베트남 유족들에게는 어떠한잖아요. 이렇게 제스처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식 사고가 있은 지 보름 가까이 지난 9월 24일 베트남 노동자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았을 사업장에서 열린 쓸쓸한 추모식. 유족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과 듣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잠기고 하기만 잠기고 몸국 보냈습니다. 베트남 그 유가족들한테 암만 없이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 거는 속상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왜 태국 쪽 유족하고만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건가요? 일단은 태국 유족분들은 한국 법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없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이 쉽게 뭔가를 정리하고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상해나 사망사고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났을 때 유족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가 봐요.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쉽지도 않고요. 오더라도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한국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지원해내지 않으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 보실 때는 이 사건은 왜 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동 안전에 대해서 좀 자꾸 이 순위로 밀렸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예. 안전을 위해서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회사에도 언제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효묘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안전하게 교육을 하고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도 법적으로는 우리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취약 지점이기도 하죠. 언제나 쫓겨날 수 있고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움츠러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번에 사건이 있었던 네 분은 이제 미등록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에 따른 여론도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거를 바라보시는 느낌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미등록 노동자들이 계속 있다 그리고 계속 양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성되어지는 것들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주 정책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고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농어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스리랑카인 A씨. 수산물 가공 공장에 취업했지만 월급을 50만 원 이상 받은 달이 없습니다. 공장 경영이 어려워져 일감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월급도 줄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임금 체불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는커녕 본인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었던 A씨는 결국 사업주 몰래 다른 직장으로 갔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회사를 바꾸려고 할 때 이걸 뭐 사업장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주로 보면 이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회사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휴업이나 도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회사에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혀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뭐 이런 이제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만 회사 즉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변경 조건이 까다로운 고용허가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를 공항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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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베트남 통역원으로부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사업주가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해서 공항으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선주가 공항까지 왔지만 어떻게 비행기표라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핸드폰 유심을 빼앗고 그리고 그 외국인을 비행장에 유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그분은 한국에 선원 근로자를 입국했고요. 입국한 지 한 5개월쯤 됐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 한 달에 209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꼬박 12시간, 13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휴게시간을 휴일에는 줘야 되거든요. 그거 주지 않고. 연장 근로 했는데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은 축나고 사장님 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오늘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병원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 너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주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공항에다가 유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센터에 갔더니만 참 고용센터 직원도 과관입니다. 그 친구 다시 복귀시키세요. 그런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라든가 처우, 심지어 이제 폭행 뭐 이런 걸 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나라로 추방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오히려 더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매우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한간의 이야기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연민의 마음이 좀 덜 가기도 하고 사실 그분들이 와서 좀 제대로 된 정식 절차를 밟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불법 체류를 하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가는 데가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농어촌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고용허가제라는 정식적인 제도 속에서 고용을 하기만 되게 되면 채용 못하는 사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촌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일하면서 노동력 이수는 부족하고 한국인은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허가제 제도 속에서 그 업체를 선정되어 와서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록이 한국 사회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디에 가더라도 자신이 일자리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들이 계속 그분들을 원하고 있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좀 더 많이 발생되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관리감독에 밖에 있으니까 네. 그런 수밖에 없겠네요. 이주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재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증가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무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산업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이주 노동자. 하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 좀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질식사고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고가 나면은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이 환풍을 해내지 않으면, 환기를 해내지 않으면 작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만이라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질식사 사고 관련해서만이라도 어떻게든 좀 홍보되어지고 위험을 좀 인지해서 산재 사망이 조금이라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식사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왜 자꾸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기풍처럼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은 현재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포항지청의 관할 지역인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약 4만여 개의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고요. 그 산재 예방 지도과 감독관이 9명임을 감안하면 4만여 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관리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사업주 교육이나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안전공단에서 영등을 포함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 다 10월 중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네. 사고가 났었던 현장에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현장을 좀 더 둘러보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이곳에서 4명의 이주 노동자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꿨을 그들의 일터는 어쩌다 끔찍한 사고 현장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곳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쪽 어딘 것 같은데요? 어딘가요? 정확하게? 아, 예, 저기 유염이라고 붙여져 있는 스티커인데요. 네. 사고 나기 전에 만이라도 이런 것이 붙여져 있었다면 어쩌면 네 분이나 돌아가시는 일이 막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실제로 여기 보니까 네. 농도를 측정해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고 마스크 착용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때는 이것들이 전혀 지켜진 것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농자들은 사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마스크조차도 쓰고 있지 않았었고요. 이러한 곳에서 청소를 시키면서 어쩌면 그렇게 장화조차도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가까이에 걸어오면서부터 역한 냄새가 확 코를 찌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던 날은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괜한 걱정이 드는데요. 네. 지금 사고는 여기서 났지만
비슷한 사건이 주변에서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적어도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 예고된 죽음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업장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긴장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어떤 것이 위험이 있는지 적어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장 다니시면은 이런 스티커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 이 사업장에는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농사를 고용을 하면 자국으로 되는 홍보물까지 포함한 교육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볼수록 한탄스러운 게 정말요. 참담합니다. 이 작고 좁은 공간에서 네. 어떻게 네 분이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은 절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영덕의 현장을 지금 저희가 보고 나왔어요. 네. 아, 마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아,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저는 뉴스를 좀 접하다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산재 사망의 경우에는 이게 그 사업체에 주어지는 벌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고 저는 조금 충격을 좀 먹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용허가제로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지켜야 할 법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원래 계약대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켜야 된다든지 안에 폭행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다른 거는 뭐 3점, 5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사망만 1점입니다. 1점이요? 예. 사망보다 그렇죠? 높은 점수는 어떤 것들이에요?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우선 배정하는 이주노동 인력 배정 점수제. 문제는 다른 사건 사고와 비교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로 받는 감점이 현저하게 낮다는 건데요. 한 명이 사망하면 1점 감점, 두 명 이상이면 2점 감점. 사망자가 3명을 넘더라도 추가 감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수보다 산재 사망에 대해서 사고도 아니고 사망에 대해서 1점을 준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어떻게 인간에 대한 생명을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제일 하이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사망을 해도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한국의 노동 안전은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주농자들은 더 열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주농자들의 노동 안전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한국인의 노동 안전도 굉장히 덩달아서 같이 좋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열악한 곳에 노동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사업장에 뭐가 위험한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농자에게 반드시 노동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걸 간장 관리 감독하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장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산물 가공업종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한 차례 실시했고요. 현지에서 부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밀폐 공간 등 위험 작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안전공단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수산물 가공업체 종사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임을 감안해서 외국으로 된 홍보 팜플렛도 배포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 질식재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거고 사람 다치게 하지 않는 거고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보여드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더 이상 3대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나해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거나 다쳤다가 아니라 왠지 내 이웃들이 좀 피해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애써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